안녕하세요. 피규어 올리기 아인스입니다. 매주 피규어 발매와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는 피규어 뉴스, 이번 주 소식입니다. 먼저 피그마에서 발매가 되는 시이나 리카, 리틀 아머리 시리즈 캐릭터고요. 발매는 2월 20일, 가격은 6,900엔, 사이즈는 약 13cm입니다. 특수부대 전용 카빈 라이플을 포함하여 홀로그램 사이트, 머즐 부스터, 레이저 모듈, 듀얼 스위치, 손잡이 옵션을 갖춘 피그마 포함 한정 모델이라고 합니다. 얼굴은 총 두 종류가 구속이 되어 있고요. 앉은 포즈를 제한 가능한 별도 스커트 파츠, 홀스터에 넣을 수 있는 권총과 무전기 또한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. 패키지 배경지로 사격 훈련용 바리케이트 역시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 다음은 넨드로이드로 발매가 되는 아이짱, 월요일의 타워화 시리즈 캐릭터죠. 발매는 2월 21일, 가격은 4,800엔, 사이즈는 약 10cm입니다. 얼굴 표정은 총 3종류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. SNS에서도 화제가 되었던 스마트폰을 가슴에 올린 원작 일러스트의 재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 통학용 학생 가방, 아르바이트 제복이 들어가 있는 봉투, 연질 재질의 교체 가슴 파츠 및 셀러리맨풍 인형 또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다음은 넨드로이드로 발매가 되는 원더우먼 히어로즈 에디션. 발매는 2월 21일, 가격은 4,900엔, 사이즈는 약 10cm입니다. 영화 원더우먼에서 새로 디자인된 검과 방패가 구속되어 있습니다. 풀 가동을 살린 액션 포즈가 특징이라고 하고요. 원더우먼 특유의 이 포즈는 전용 팔 파츠로 재현된다고 합니다. 다음은 넨드로이드로 발매가 되는 키리토 오디너의 스케일 버전. 발매는 2월 21일, 가격은 4,400엔, 사이즈는 약 10cm입니다. 극장판 오디너의 스케일의 새로운 코스튬으로 넨드로이드화 됐습니다. 극중 인상적인 포즈가 재현 가능하다고 하고요. 머리에 장착 가능한 랭킹 플레이트와 각성 얼굴, 대검 및 방역 만점의 전용 이펙트 파츠가 구성됩니다. 다음은 맥스 팩토리에서 발매가 되는 프라맥스 시리즈 알핀. 네, 크러셔 조 등장 캐릭터고요. 발매는 2월 21일, 가격은 3,200엔, 사이즈는 약 9cm입니다. 별도 도색 없이 손쉽게 조립 가능한 제품입니다. 피규어처럼 보이지만 조립을 해야 되는 제품이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. 눈동자에는 데카리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 다음은 같은 시리즈, 프라맥스 20번 제품으로 린 민메이 차이나 드레스 버전. 초시공 요새 마크로스 캐릭터고요. 발매는 동일합니다. 2월 21일 발매, 3,200엔, 사이즈는 약 9cm입니다. 네, 마찬가지로 손쉽게 조립 가능한 제품이고요. 눈동자 데칼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. 다음은 알터에서 발매가 되는 카뮤, 노래의 왕자님 등장 캐릭터입니다. 발매는 2월 23일, 가격은 1,800엔, 1/8 스케일 제품으로 사이즈는 약 23cm입니다. 아미아미와 애니메이트 한정 제품이라고 합니다. 구매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. 정장은 밝은 광택으로 좋은 원단의 질감을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. 자, 다음은 발매일이 변경이 된 상품입니다. 2월에서 4월 달로 연기가 된 상품인데요. 먼저 아쿠아마린의 안초비, 걸즈 앤 판처 등장 캐릭터 안초비 제품 4월 달로 연기가 되었으며, 알터의 퍼플라트 역시 4월 달로 발매가 연기가 되었습니다.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 자, 이상이 이번 주 소식들 모아본 내용입니다. 네, 두 달이나 밀리는 상품이 두 개가 존재를 하는군요. 이번 주 발매 자체는 많지는 않고요. 네, 다음 주에는 또 어떠한 제품들이 발매가 될지 또 모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.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.